네, 안녕하세요. 김연세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갑자기 문자가 왔네요. 예약 도서를 찾아가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도서관 쪽으로 같이 가볼까요? 며칠 전에 언더우드 기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조별과제에 사용할 책을 찾았는데 다 대출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약 도서를 신청을 했는데 도서관에 도착을 했고 대출 대기 기간이 오늘 포함 3일까지라네요. 까먹기 전에 얼른 빌리러 가야겠어요. 네, 이제 도서관에 도착했는데요. 언더우드 기념 도서관은 연세대학교의 설립자이시기도 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서관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곳도 바로 인천 제물포라고 하니까 더더욱 의미 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도서관 안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언더우드 기념 도서관은 보통 언기도라고 줄여서 부르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도서관은 실물 학생증이나 모바일 학생증을 찍고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층별 이용 안내도가 있네요. 지하 1층부터 7층까지 시설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일단은 예약 도서를 먼저 빌려야 되니까 1층 인포메이션 커먼스로 먼저 가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예약 도서 찾으러 왔는데요. 대출 기간은 15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1층 서비스 데스크에서는 예약도서, 지정도서, 상호대차, 캠퍼스 간 대출, 그리고 연체료 결제까지 모두 하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는 Y플렉스라는 미디어홀인 것 같은데 궁금하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 저희 학교 홍보 영상이 나오네요. 아, 이게 세면이 다 이렇게 화면으로 돼 있구나. 신기하다. 오, 이게 화면도 바꿀 수 있네요. 찾아보면 인터랙티브 기능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운동을 할 수 있구나. 운동을 해주면은 바뀌는 것 같은데, 네, 화면이 바뀌네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면은, 아, 이게 따라오는구나. 오, 신기하다. 아, 되게 예쁘네요. 여기 화면이. 이런 게 다 있네. 수업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다른 층도 한번 구경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처음에는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 윤동주 시인의 시가 이렇게 적혀 있네요. 2층에는 멀티미디어 센터가 있네요.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시려면은 제일 먼저 예약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설을 예약하실 때는 휴대폰에 있는 마이시트 어플을 활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 혹시 휴대폰을 가져오지 않으셨을 때는 실물 학생증을 키오스크에 찍어주신 다음에 사용하고 싶은 시설을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센터를 누르고 그다음에 사용할 좌석을 누른 다음에 시간을 눌러주고 그다음 배정을 해주면 이렇게 좌석 배정이 완료가 됩니다. 어디서 노래 소리가 들린다 했더니 저기 LP판이 있네요?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저쪽으로 가볼까요? LP판은 제가 직접 조작을 하면 안 되고 사서분들한테 요청을 하라고 돼 있네요. 저는 Let It Be를 들을 거니까
요거를 가지고 데스크 쪽으로 가볼게요. 대출은 안 된다고 돼 있네요. 멀티미디어 센터에서는 OTT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국내외의 영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센터 자료는 센터 내에서만 3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엑셀랩에는 영상 편집에 최적화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질 진짜 좋다. 미디어 제작실에서는 내가 등장하는 멋있는 영상도 촬영할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엑셀 콜라보룸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공간을 예약하여 미디어 편집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아보시면은 전자칠판이 있는 것 같네요. 전자칠판은 친구들과 함께 미디어 제작을 할 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미디어 감상실이 있네요. 뭐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작은 영화관 같네요. 미디어 감상실은 한 번에 총 38명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수업 시간에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2층 서비스 데스크에서 예약을 먼저 하신 뒤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니 꼭 참고해 주세요. 맞은편에는 시네마룸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네마룸에는 소파와 빈백이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기에 참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스터디룸이 있는 3층을 둘러보러 갈 건데요. 3층에는 총 14개의 그룹 스터디룸이 있습니다. 스터디룸에 따라 최소 3명부터 최대 16명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룹 스터디룸을 포함한 도서관 시설은 사용 예정일 일주일 전, 밤 12시부터 예약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또 3층에는 학술 정보 교육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학술 정보 활용 교육이나 다양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우리 도서관의 상징과도 같은 4층 창의 열람실로 가보도록 할게요. 창의 열람실은 신입생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공간입니다. 낮은 서가와 따뜻한 색감의 가구들이 편안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곳에서 2년 이내에 출간된 신간도서와 다양한 추천도서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책을 고를 때 편리할 것 같네요. 컬렉션마다 각자 다른 색상의 띠지로 표시되어 있네요. 여기 큰 계란처럼 생긴 귀여운 가구 보이시나요? 사색 소파 또는 황새라고 불리는데요. 마이시트 어플리케이션에서 예약한 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시트 어플로 황새를 예약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이시트 어플에 들어가신 다음에 홈화면에 있는 좌석 배정을 눌러주시고 4층 사색 소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좌석을 선택해주신 다음 사용시간을 선택해주시고 좌석 배정을 눌러주시면 네, 예약이 완료됩니다. 이제 일어나서 다른 곳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소파도 인기가 아주 많은데요. 위에서 바라보면 한반도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한반도 소파라고 부른다고 해요.
4층에서 책을 대여해 볼 건데요. 4층에는 다양한 컬렉션이 모여 있으니 꼭 찾으시는 책의 소장처와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여기는 RC 추천 도서 컬렉션입니다. RC 추천 도서는 국제 캠퍼스 신입생들을 위해 선정한 도서 컬렉션인데요. 언더우드 기념 도서관에서 RC 교육원 교수님들과 함께 2년마다 추천 도서를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하네요. RC 추천 도서 소개 책자가 서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4층 도서는 무인 키오스크에서 대출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대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출 버튼을 먼저 눌러주시고 학생증을 태그해주세요. 책을 올린 걸 확인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 정상적으로 대출이 완료가 됐네요. 종료를 눌러주시고 영수증을 출력하시면 네, 이제 대출이 완료가 됐는데요. 한번 다음 층인 5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층에는 분류번호 0번대부터 630번대까지의 책들이 있습니다. 주제는 철학, 종교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이고요. 제가 찾던 전공책이 여기 있네요. 이제 책을 대출해 볼 건데요. 5층이랑 6층 도서는 마이론 어플을 통해서 대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론 어플은 먼저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 카메라를 통해서 도서의 바코드를 인식해 주시면 네, 대출 완료가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층에는 100석 규모의 열람석과 캐럴도 있는데요. 캐럴은 개인별 열람실인데 콘센트, LED전 등 옷장까지 모두 있어서 시험 기간에 인기가 아주 많다고 하네요. 캐럴 예약은 마이시트 앱의 시설 예약에서 해주세요. 6층은 5층과 시설은 같고 책의 주제 분야만 달라요. 6층에는 예술, 어문학, 사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도서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제 7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볼게요. 7층에는 국제회의실이 있는데요. 매년 이곳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들을 초청해서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공부하다가 잠깐 쉬고 싶어질 땐 옥상이 참 좋더라고요. 전망도 너무 멋지고 신선한 공기를 즐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음식물 반입이나 흡연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맞다. 수업 시간에 제출할 과제에 프린트하러 한번 내려가 볼게요.
마이시트 어플을 통해 예약한 좌석에 착석하신 후 학번을 입력해 주시면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력을 할 때는 컴퓨터와 프린터 모두에서 iPrint ID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프린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측 하단에 프린트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 ID를 입력을 해주시고, 혹시 ID가 없을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있는 iPrint 회원가입 아이콘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C와 동일하게 프린트에서도 iPrint ID로 로그인을 해주시고 장당 50원의 비용을 결제해 주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프린트가 진행됩니다. 저는 수업 시간이 다 돼서 강의실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하루 언더우드 기념 도서관을 함께 돌아다녔는데 다들 어떠셨나요? 여기 언더우드 기념 도서관에서 미디어를 제작하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고 혼자 또는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도 도서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